여러분 화를 자주 내시나요? 욱하는 성품인 사람들 있죠. 근데 참 집안에서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한 달? 또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집안에서 늘 분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100년을 망칩니다. 오늘은 남양 특집입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요. 무서우실 겁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카페에서 앉아있는데 카페가 다시 이렇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한 여성분이 아마 무슨 영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이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가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조용히 하라고. 어? 아, 그렇게 여기 뭐, 그래도 카페도 공공장소인데 그렇게 크게 떠들면 어떡하냐고 이제 막 와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무안했는지, 아우,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이따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받아야 되겠어요,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누군가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어?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아 몰라 여기 전화 못해 여기 전화 못해 전화 못해 소리를 세 번에 전화를 더해.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분노라는 게 썩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거 아닐까? 플라스틱? 이 남자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 여자한테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그 분노 에너지가 이 여자한테 왔죠. 이 여자의 분노는 어디로 갔어요? 누군가 그 사람 직원한테 간것 같아요. 아마 그 직원한테 갔을 거예요. 그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괜히 느닷없이 되게 야단 맞았잖아요. 갖고 이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 이 화가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너 그러니까 엄마가 구몬 해놓으라 그랬지. 엄마가 직장 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그래? 진짜 짜증나게! 이러면서 분노의 에너지가 아이에게 갔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낸 모든 분노는 어디에 가서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 뭐야, 알갱이 있는 치약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간대요? 바다에서 치약에 있는 조그만 미세 알갱이가 하나도 안 썩는데요. 그 물고기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가장 취약한데 플라스틱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지금 이 플라스틱? 그 여주관 아이한테 갔어요. 가장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 플라스틱은 다 쌓입니다.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양 특집이라고 했거든요. 남양 특집 2입니다. 자, 이게 집안으로 오면 훨씬 심각해집니다. 한 엄마가 되게 화를 잘 내는 엄마가 있어.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있어. 되게 욱해. 뭔 일만 하면은 막 승질을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아, 오늘 회사에서, 아, 진짜 당신 물, 아, 됐어, 물 됐고. 아, 왜 맥주 안 사다나? 여름에 맥주 사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돼. 부인은 괜히 느닷없이 총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승질이 벌컥 나잖아, 애한테. 그러니까 니네 들어가라고 했지? 테레비 보지 말라니까 끝까지 9시까지 테레비 보고. 들어가! 했어요. 결국 어디한테 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화가 엄마한테 가고 엄마의 화가 누구한테 가요? 큰형한테 갔어. 그랬더니 큰형은 뭐라 그래요? 이제 작은 애를 잡겠죠. 막 내 컴퓨터 누가 만졌어? 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나중에 제일 미약한 사람한테 가요. 어? 가장 그 약한 사람한테 가서 플라스틱이 쌓여요. 신기하게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강자한테는 플라스틱이 별로 안 쌓여요. 왜냐? 지가 내 보내버렸거든.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약한 누구한테는 플라스틱이 쌓여있습니다. 안 보이죠? 감정의 플라스틱이라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게 실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뭐예요? 그 아이가 실체예요. 그 플라스틱을 다 받은 아이가 실체가 돼요. 실제로. 실체되는 못 보셨어요? 왜요? 집중력 장애가 온다든지?
분노장애가 온다든지 급격히 우울하다든지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이 돼서 그 상처가 배 안에 다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플라스틱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한 바퀴 돌아서 준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 아이가 이러고 컸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애가 화를 조절을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에게 준 플라스틱을 본인이 다 받고 사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 직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내죠? 온 직원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제일 취약한 직원한테 가서 이게 다 해요. 그럼 이 직원이 어떻게 해요? 회사를 말아 드시겠죠? 고객한테 승질을 벌컥 내서? 정말 이게 무서운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 어떨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이고,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화내서 속 시원하셨습니까? 어? 아우, 내가 오늘은 아주 할말 했어, 걔한테. 어? 내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갖고 내가, 지금 나오라 그랬어. 나왔더니 그게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아우, 아니, 얘가 이렇게 맹꽁이 같은지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내가 아주 그냥, 요번에는 아주 제대로 아기 아주 그냥 큰 소리 땅 치면서 내가 말했잖아. 아주 속 시원하시겠어요, 시어머님. 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 분노 플라스틱 어디로 가나? 경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며느리한테 갔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어머니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러셔? 난리를 쳤어. 남편 어떻게 해요? 야, 엄마, 너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말랬다. 너 씻어서 학교 잘 갔다 들어가. 자, 애한테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유, 시어머님, 손자한테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그 손자가 분노의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그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그 학대하거나 문제를 삼잖아요. 이거 다 어디로 가요? 손자한테 다 가요.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내 입에서 떨쳐낸 플라스틱은 반드시 나랑 가장 근거리에 머문다. 그리고 그 근거리에 머문 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가장 약자한테 분노의 플라스틱이 많이 쌓여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그 플라스틱은 반드시 역으로 사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치받게 돼 있어요. 크나큰 사회 문제로 자리 잡죠.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건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우선 집안 먼저 빨리 해결합시다. 어떤 분들은 제때제때 야단치고 내 안에 있는 거다 내보이고 이러면서 자기는 편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내속 편하고 나 뒤끝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뒤끝이 없는 게 아니요. 손자가 뒤끝이요. 남양 특집 완결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분노 에너지를 방출하고 싶은 대로 다 방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취약한 사람한테 가서 다 쌓여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다 참나요? 아니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 꼭 화로 풀어야만 풀어지나요? 꼭 소리를 펄컥 지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한번 확 뒤집어서 이런 플라스틱을 확 날려야 여기 있는 게 풀어지나요? 현명한 사람들은 내 분을 풀때 어떻게 풀어요? 상대, 그러니까 이게 뭐 유기적으로 내 분노의 플라스틱이 옮겨 다닐 수 있지 않은 곳에다 푸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막 이런 거 운동하면서 공중에 날리는 것도 있죠. 공중분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직접 사람을 안 보는 게 좋죠. 왜냐? 그 사람한테 가는 순간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테니까. 계속 유기적으로 전달될 테니까 약간 이렇게 증발 좀 시키면 어떻게 증발의 방법이 있잖아요. 화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땀을 쫙 내다든지 그러고 나면 왜 말할 게몇개안 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혹시 내 분노가 증발할까 봐 싸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화났을 때 빨리 만나야 돼. 야, 나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정말요. 요만큼도 증발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조금만 참고, 한 시간만 있다. 이제, 됐다! 이러면서 그 분노 에너지가 한100 정도 됐을 때,
100 중에서 레벨을 단 1도 내리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자기가 화를 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화는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그 플라스틱은 여러분 집안 내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거 정말 제가 애들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반성합니다. 저도 화 안 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 20대 때 진짜 그랬어요. 잘 몰랐을 때 내가 우리 큰애한테는 좀 화를 잘 낸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딸이 우리 큰애가 화를 낼 때 보니까 내 플라스틱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녀의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 없애주는 방법은요. 그 플라스틱이 그 아이에게 간 그날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없어져요. 안 그러면 걔가 뱃속에 계속 갖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있잖아요. 제가 늦게 낳았잖아요. 늦둥이. 저는 나는 막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해요. 애는 40 넘어서 낳아야 된다고. 철이 좀 들어야 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미숙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막내한테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엄마한테 한 번도 때라는 걸 부린 적이 없어. 엄마 싫어. 그거 해줘야지.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막내가. 그래서 너는 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오케이 하고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그거 알아?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살면서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윽박 지르거나 화낸 적이 내 기억으로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플라스틱이 없는 거예요. 걔랑 거래된 게. 그래서 막내랑 대화도 얼마나 잘 되고 막내한테는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만한 거 막 무릎 꿇고 사과할 만한 게 없어서 갑부태요. 좋아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는 내가 정말 미안했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안 주는 게 방법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제하셔야 돼요. 특히 50 넘어가면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른으로서. 근데 두 번째 혹시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그때 그 시절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플라스틱을 준 시점으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아이들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이 없어져요. 만약에 내가 준 사람이 내 아내다 얘기해야 돼. 내 남편이다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 집에서 썩지 않고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할 겁니다. 진짜 낭낭낭낭. 떨리시죠? 떨지 말고 해결하세요. 사과하시고요. 미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 증발해버리시지 남에게 고스란히 전달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약자는 바로 우리 집에 있어요.